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오늘의 통계타 리뷰는 마에스트로의 트래디셔널 시리즈 모델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모델은 트래디셔널 OM 모델이에요. 상판부터 살펴보면 이 상판은 에드룬적 스프루스, 지금은 시트카 스프루스보다 가격이 많이 비싸고요. 시트카 스프루스보다 좀 더 강하고 단단한 느낌의 소리를 내주는 그런 상판지예요. 그리고 축구판에는 마다가스카 로즈우드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마다가스카 로즈우드는 다들 들어보셨을 만한 최고의 음향목이라고 하는 브라질리언 로즈우드가 이제 제한이 걸리고 난 이후에 대체목으로 제일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목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브라질리언 로즈우드와 느낌은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인디언 로즈우드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럽고 브라질리언 로즈우드에 가까운 그런 소리를 내준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마다가스카 로즈우드도 브라질리언 로즈우드와 같이 제한에 걸려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가격도 많이 오르고 많은 양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목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판과 측판 경계선의 이 장식은 이제 바인딩이라고 하죠. 이 모델이 마에스트로에서도 꽤나 고급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 바인딩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일반 로즈우드가 아니라 코코볼로로 이렇게 바인딩이 들어가 있습니다. 코코볼로도 이제 로즈우드 계열 나무 중에서 상당히 소리가 좋다고 평가를 받는 목재예요. 이 기타에서는 바인딩에 이렇게 코코볼로가 특색 있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상판에 보시면 조금 화려하게 이 로제트에도 이렇게 자개가 둘러져 있고요. 상판 테두리에 이 가장 바깥쪽에 이 인레이도 이렇게 자개로 삥 둘러져서 고급스럽게 이렇게 장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에서 기억하셔야 할 만한 점은 이 상판의 이제 브레이싱의 설계인데, 일반적으로 양산이 되는 많은 모델의 경우에는 해당 모델에 딱 정해져 있는 설계가 있고, 뭐 브레이싱 또 마찬가지로 그 설계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깎아서 모든 기타에 동일하게 그렇게 출시가 되게 되는데, 이 목재 자체는 같은 수종을 쓴다고 하더라도 목재가 모든 성질이 완벽하게 똑같진 않기 때문에 목재마다 약간씩 소리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다 같은 설계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기타마다 같은 모델인데 조금씩 소리의 차이가 생기게 돼요. 네, 트래디셔널 OM 이 모델은 그런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각각의 모든 기타마다 탭톤이라든가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제 지향하는 사운드에 맞게 각각의 모든 브레이싱을 조금씩 조정을 해가면서 같은 모델이 최대한 균일한 소리를 내게 그렇게 적용이 돼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상판 위에 이 브릿지, 그 위에 지판재는 에보니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브릿지 모양은 이런 빈티지 콘셉트의 기타에서 많이들 사용하는 피라미드 형태라고 하죠. 이 브릿지 양쪽 끝에 이제 피라미드 같은 모양으로 가공이 되어서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브릿지 위에 브릿지 핀은 에보니 핀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에보니 위에 이렇게 백자개가 하나씩 가운데 도트가 박혀 있어요. 그 앞에 새들 그리고 그 위에 너트는 뼈 본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본 재질은 이제 마에스트로 홈페이지에 보시면 언블리치드 본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새하얀색의 뼈는 탈색이 된 상태의 그런 뼈고요. 이거는 그런 탈색을 거치지 않은 조금 누런 상태의 뼈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지판 위에 인레이는 눈꽃 모양 인레이가 이렇게 자개로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뼈로 된 이 너트는 44mm 폭을 가지고 있어요. 마에스트로 기타는 기본적으로 거의 전제품이 커스텀 오더 같은 그런 느낌의 브랜드라 사실 이거는 다 주문할 때마다 정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 국내 수입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제품들은 44mm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판 바인딩은 이 바디 바인딩과 다르게 그냥 인디언 로즈우드가 사용되고 있고요. 그 위에 이 헤드 앞면의 무늬목도 인디언 로즈우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헤드, 이 바디 전체가 다 유광인 기타고요. 그리고 모델 이름 자체가 트래디셔널 시리즈이기 때문에 빈티지 기타 컨셉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슬로티드 헤드가 사용되고 있고요. 클래식 기타 같은 모양이죠. 그래서 이 튜닝 머신들은 이 옆면에 이렇게 박혀 있는데 고토사에서 나온 튜닝 머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뒷면의 넥은 이제 카야 마호가니라고 써 있는데 아프리칸 마호가니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칸 마호가니가 사용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가운데 까만 선이 있는데 이 카본 섬유로 보강이 된 이 넥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내구성 그리고 변형에 좀 더 강해진 그런 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넥 작업, 이 프렛 작업을 할 때 플랙 머신을 사용했다고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넥도 똑같은 재료를 사용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도 강도나 이 장력이 걸렸을 때 휘는 포인트들이 이 목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이 플랙 머신이라는 거는 6개의 포인트를 4개 정해서 장력이 가해졌을 때 그 휘는 모양을 측정하면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그런 정밀 기기예요. 그 플랙 머신을 사용해서 작업이 완료됐다고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에스트로 기타의 소리는 마에스트로 홈페이지에서도 보면은
딱 볼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value for money라고 써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정말 가성비인데 돈값 하는 기타?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실제로 지금 생산되는 마에스트로 기타들이 요즘에 물가에서 보면 정말 이런 정도의 가격대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소리를 잘 뽑아내 주거든요. 이 모델도 기존에 소개해드린 뭐 마에스트로의 오리지널 시리즈 이런 거보다 더 상위 버전으로 나온 모델인데 확실히 소리가 조금 더 깊은 데다가 그 오리지널 시리즈랑은 또 컨셉이 확 다른 아 정말 다른 느낌의 소리가 나는구나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소리가 나고요. 이 모델 시리즈 이름 그대로 조금 더 빈티지한 톤의 옛날 기타 같은 그런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에드런덕 스포츠 상판이 시타카보다 조금 더 단단하기 때문에 성량이 커지는 것도 물론이고 저음이 조금 더 살아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 마다가스카 로즈드의 질 좋은 톤과 이 에드런덕 스프루스에서 나오는 강하고 단단한 소리가 합쳐져서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기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기타의 자세한 소리는 뒤에다 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방문하시면 직접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